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방 김덕 팀장입니다. 이야, 지금 9월 첫날 됐는데 와, 가을 장마 때문에 날씨가 너무 흔히고요. 저 김 팀장 죽겠습니다. 진짜 너무 죽겠어요. 살이 쪄서 죽겠습니다. 농구도 못하고 등산도 못해서 지금 제가 살을 뺄 수가 없는데 제가 결심했습니다.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 뱃살 그냥 한꺼번에 다 빼기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차 엄청난 차 가져왔습니다. 벤츠 SUV계 S클래스. 클래스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차, 벤츠 GLS 400D 포메팅 모델 차량 만들어 가시죠. 우와, 둘, 하, 둘. 이야, 멋있습니다. 와우. 야, 색깔 너무 이쁘다. 좀 올드하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 포스 있는 덩치에 또 하이테크 실버, 실버 색상 딱 보니까 전혀 올드하지 않고요. 야, 멋있는 이 GLE 400D 모델로 오늘 여러분께 찾아뵈었습니다. 야, 멋진 실내 시트.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짜잔! 블랙 시트인데요. 이 실버의 브라운은 조금 색감이 그렇지만, 훨씬 이 실버와 블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차, 이 차량 또 저와 인연이 깊은 차량이죠. 제가 또 작년과 올해 이 차량의 가솔린 모델인 GLS 580을 정말 많이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왜 GLS 그럼 400D를 리뷰하냐? 맞습니다. 저 이거 400D 디젤 차량은 처음 추구해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이 차량의 매력이나 이런 부분 또 제가 서비스 그리고 재고까지 한꺼번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 차량 재고가 동이 나서 구할 수 없는데 이 GLS 차량의 어떤 매력인지 바로 앞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압도됩니다. 와, 이 차량 GLS도 존재감이 뿜뿜뿜 합니다. 이 양 두 줄에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가로에 크롬바 그리고 가운데 큼지막한 벤치마크 그리고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적용돼서 이 범퍼 하단부에 스포티한 파츠 크롬 라인까지 SUV의 S클래스. 아, 근데 전 솔직히 이거 이 그릴 살짝 좀 뭉툭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나중에 저한테 차를 추구하셔서 원하시는 분 있다면 이거 지금 새로 그릴 있잖아요. 파나메리카나. 예, 그걸로 제가 한번 변경해드리겠습니다. 오, 차가 거대해요. 풀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 5m 한 20이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이 대형 SUV 쪽에서는 또 X7과 함께 뭐 투탑을 자랑하고요. 그래도 중후한 멋은 X7보다는 GLS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뭐 옆에 또 키 작은 분이 잘 탑승할 수 있도록 이 고정식 사이드스텝도 있고 바로 이 소프트 클로징 도어 기능도 탑재해 있어서 뭐 옵션 부분은 1억 4천이 넘는 가격만큼 빵빵합니다. 휠을 말씀드릴 시간인데 제가 이 휠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 5스포크 AMG 라인 휠인데요. 일명 불가사리 휠이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써요. 이거 GLE 450에도 들어가고 CLSA도 들어가고 S400D도 들어가는데 물론 이 차량과 S400D가 같은 엔진을 쓰고 있지만 21인치라서 580보다는 1인치 작지만 그래도 사이즈 자체는 이 커다란 덩치 차량을 딱 받쳐주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휠에서 받았던 그런 불편한 마음은 뒷모습으로 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신형 GLS에서 보이는 이 신형 이 패밀리룩 테일램프 요 안에 요 다 LED 네모나게 뿜뿜뿜 돼서 밤에 여기 불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이쁘고요. 이 크롬 라인으로 쭉 뻗어지는 뒤에 존재감, 아 그리고 크롬이 가득 담긴 머플러 부분까지 뒷모습에서도 나 GLS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SUV만큼 또 트렁크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대표님께 제가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뭐야 이거 딜러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산 4개 뭐야 이거. 아, 일단은요 제가 택배로 더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진짜 저 이거보다 더 드려요. 예, 저 믿어주실 거죠? 뭐 여러분들이 골프백을 원하시면 제가 골프백을 드리고요. 넉넉하게 짐을 싣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벤츠 캐리어.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서 콜라보로 만든 건데요. 가격 되게
비싸거든요. 원하시면 그런 것도 한번 서비스 해드렸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새거 그냥 요 새거 비닐 그냥 이거 좀 우드 느낌의 스티어링 휠 그리고 우드 느낌의 대시보드 트림 전반적으로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와이드 콕핏과 함께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대표님께서 딱 타시고 분위기 있게 어디 놀러 가실 생각하니까 조금 기분이 좋다. 아 제가 또 우리 대표님과의 또 사연 말씀드려야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여기 경기도 천안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580 영상을 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셨었는데 진짜 처음에는 GLS580 그리고 이 GLS400T를 고민하셨는데 아무래도 주행거리도 많으시고 이동거리가 많은 만큼 그리고 580에는 고급류를 주의하기 때문에 아 어떤 유지비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다가 400D로 결정을 해야겠다. 하지만 관리가 편한 셀레나이트 그레이 색상을 원하셨거든요. 차를 구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차 재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달 반 오래 알아본 것 같은데 도저히 재고가 없던 차에 실버 색상이 하나 딱 뜬 겁니다. 대표님 이거 지금 그레이 말고 색상이 좀 연한 실버 색상인데 실버 색상 어떤가요? 했더니 유튜브 영상과 어떤 딜러분한테 받은 사진을 딱 남겨드렸더니 실버 색상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이렇게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이야 이거 MBX의 파노라마 스누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또 뭐 1억 4천 가격에 3000cc 디젤에 이거 소리도 굉장히 정숙해요. 6기통이라서 부메스터 오디오까지 들어와서 소리 그냥 음성이 쿵쾅쿵쾅 나오고 7인승이 때문에 가족끼리 어디 놀러갈 때 너무나 좋은 GLS 차량 클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월에 와봤는데 이 차가 진짜 맨날 말하잖아요 뭐 SUV계 S클래스라고 그럼 S클래스는 쇼퍼 드리븐 아닌가 2열 공간 승객한테 초점을 맞춘 2열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여기 센터 딱 콘솔 딱 내리면은 삼성의 태블릿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뭐 뒤에 태블릿 있거든요. S400D는 없어요. 이건 내 GLS400D는 있다. 그리고 고급 차량에만 달리는 리어 모니터 그리고 포존 에어컨 야 넉넉한 레그룸 헤드룸 그리고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2열 승객한테 초점을 맞춘 이 차량 덩치 큰 대형 SUV 그리고 넉넉한 실내 연비 빠지는 건 하나 없고요 옵션까지요. 그러면 이 차량 재고가 많으냐 절대 그렇지 않죠. GLS580 GLS400D는 물량이 많이 없고요. 하지만 저 김덕 팀장 시간 좀만 주시면 화이트 또는 블랙으로 쉬버도 괜찮고요 뭐 그레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차량 최대한 빠르게 섭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듯이 색감 이쁜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 퀀텀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활 PPF 폴매트 골프백 출고용품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 제가 다 해 드리겠고요. 보험 손해사정사 출신의 저 김 팀장이 4월까지 철저히 해드리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 저는 더 다음에 멋진 차량 멋진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